몇 번 가져갔었던 선수예요. 2년 정도 대결입니다. 야, 걸렸어요. 개인 단식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다룹니다. 네. 네, 자유자재로 스톱 놓고 바로 들어오는 스매시 공격, 그런 면에서 정말 급하지 않게끔 공격력을 만들어 가면서요 수비를 저희도 표현합니다. 네. 3대 0 앞서 있는 문현정. 자, 이번엔 내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깎을 때는 정말 문현정 선수가 끌어올리게끔 해서 네트에 걸리는 그런 볼에 구질의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공격 나갑니다. 문현정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상대로부터 좀 흡수를 해야 되겠어요. 네. 를 이용해서 몸을 모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아주고. 아, 그러나 디펜스! 싶습니다. 아, 이번에는 합니다만 이 선수의 가장 큰 무기는 디펜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6대4, 두 포인트 차 앞서 있는 문현정. 눈치가 나갔어. 감각적인 블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떴는데요. 네트 막 멀리 있었던 박채원이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네. 깎였어요. 박채원! 직격으로 전환을 잘 해줬습니다. 한 점 차. 아, 나가네요. 8대 6. 네트 걸립니다. 그렇죠. 특히 박재원 선수는 지금 수비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느 정도권은 문현정 선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에서 치우쳐서 상대를 괴롭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찬스를 오거든요. 공격. 그렇죠. 야, 이번엔 상당히 테이블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로서는 압박이 느껴질 뻔했어요. 그렇죠. 아, 걸렸어요. 약간 좀 그런 모습도 있으면 더 무섭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강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문현정입니다. 맞습니다. 1대 0. 앞서 있는 문현정 두 번째 게임. 아, 걸리네요. 그렇죠. 성공합니다. 아, 좋아요. 받았습니다. 아, 이건 받을 수 없네요. 네. 나갔습니다. 박채원. 근데 공이 그대로 쭉 나가버렸어요. 네네. 이번엔 컨트롤이 박채원. 그렇습니다. 동점을 허용했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문현정. 자, 그만큼 공을 잘 골라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떴어요. 이만 했잖아요. 그렇죠. 네. 박채원이 두 점 앞서 있습니다. 6대 4. 또 한 번 문을. 발스텝의 소리가 정말 많이 따닥따닥 날 정도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걸렸어. 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들 쪽으로 서브 공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깊숙한 문현정 공격 네트. 네. 판단해서 자기 가진 임팩트나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 선수들도 굉장히 바쁜 가운데입니다. 9대 6 상황. 버티고 있는 박채원. 그러나 턱을 받으려 하면은 또 받는 라켓 각도나 그런 면이 다르거든요. 네. 네. 아, 지혜롭게 잘합니다. 이번에도 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특히 박채원 선수는 공격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현정 테이블 쪽으로 붙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더 부담이 됐어요. 아, 박채원. 박채원 찬스 성공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엔 박채원의 득점 10올입니다. 듀스로 갔습니다. 야, 이번. 아, 이렇게 기습적인 공격은 정말 좋습니다. 11올 나가요. 하고 있습니다. 11올입니다. 다시 듀스. 짧아요. 살렸습니다. 강타. 또 한 번 찍습니다. 문현정 튀져 있는 박채원입니다. 아, 나갔어.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